네, 의장님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청년분들하고 다 인사는 나누셨나요? 네. 네, 마이크. 네, 바로 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경우가 참 드물어요. 그런데 청년들하고 이렇게 만나니까 힘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아, 그러신가요? 네. 네. 그러면 바로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를 시작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우리 서로 뜨거운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네, 의장님의 인사 한 말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 아시죠? 네. 세균은 세균인데 나쁜 세균이 아니고 좋은 세균이다. 좋은 세균 정세균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네. 네. 여러분을 만나느라고 제가 이 스탠드에 처음 와봤습니다. 제가 금년도가 우리 국회에 와서 일한 지 21년 차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나무가 가려주고 그늘을 만들어주고 또 서로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만날 수 있는 이런 좋은 곳에 여러분들 덕분에 처음 와봐서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아마 새로 학기가 시작이 되어서 학생의 경우는 또 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항상 바쁘죠. 자신들이 하는 일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른 시간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제가 청년일 때 그때는 대한민국이 왕성하게 성장하는 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 그런 건 없었죠. 그러나 다른 고민이 있었습니다. 다른 고민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고민을 그때 청년들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청년이든 중년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 나름대로 명암이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두운 면을 최소화하고 밝은 면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들의 자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가 잘 주어지고 그것도 괜찮은 일자리가 다 좋은 일자리면 좋겠지만 최소한도 괜찮은 일자리가 제법 주어진다면 우리 청년들이 좀 더 힘있게 그리고 활기차게 또 미래를 향해서 전진할 텐데 그렇지가 못해서 이제 항상 걱정이고 마음이 아프죠. 또 무슨 열정페이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열정이란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그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랬더니 이게 순전히 그냥 겉과 속이 다른 것이더구만요. 제목은 열정페이인데 내용을 보면 이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좋지 못한 문화 또 관행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진짜 괜찮은 대한민국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특히 우리 청년들이 힘을 얻고 희망이 있고 또 의욕이 있어야 그래야 대한민국이 젊어지고 잘 되죠. 이제 대한민국이 쪼그랑 바가지가 되면 절대 안 되거든요. 확확 늘어나야지. 그래서 저도 그렇고 많은 의원들이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법도 만들고 정책도 만들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또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실행에 옮기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래도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확신을 합니다. 20대 국회는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만들어주는 그런 변화가 시작되는 그런 국회가 꼭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3개의 교섭단체가 있고 또 정의당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당들이 청년 문제를 가지고 서로 선의 경쟁을 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이 모셨습니다. 네, 짧게 네, 축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장님 올라오시죠. 네. 네, 여러분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셨어요. 네, 의장님 앉아 계십시오. 네, 우선 청년에게 듣는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정세균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3선 의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국회 쭉 활동을 해오면서 청년들과 이렇게 격이 없는 대화를 하시는 국회의장님은 처음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국회의장님하고 대화하는 건 처음이시죠? 이럴 때 박수 주셔야 되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청년들과 격이 없는 대화를 하게 된 것, 우리 국회로서도 오늘을 기록해야 할 만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침 아마 다 이렇게 다른 당에서도 오셨어야 되는데 곧 아마 오실 거예요. 근데 제가 전화 또 다른 당의 정책의장들이 다 오늘 10시부터 대우조선해양 청문회가 진행 중인데요. 거기에다 청문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청문회 하다가 왜 여기에 굳이 나왔느냐, 그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청년 여러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께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럴 때도 복수가 안 나와요. 네. 네. 오늘 이렇게 그 훌륭한 자리에서 여러분 하시고 싶었던 말씀을 다 해주시면 저희가 잘 참고를 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많이 말씀들 하십니다. 내년부터 인구절벽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출산율은 1.25, 그리고 내년부터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을 하고, 또 23년부터는 절대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그 어려운 시기에 청년 여러분의 어깨에 너무 큰 부담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헬조선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이민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옥스퍼드 인구연구소에서 낸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첫 번째 국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청년들에 대한 대책을 안 세우는 것인가? 이 나라를 끌고 가고 있는 현재의 정부나 또 여당, 이 인구가 줄어들고 국가와 민족이 소멸돼가고 있다는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희는 이것이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개척해서 이 운명을 깨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청년 여러분들의 주거 문제, 직장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장차 결혼하고 출산하고 평생을 살아가는데 대한민국이 우리 아이를 키울 만한, 또 내가 직장을 가지고 애써 일할 만한 그런 자랑스러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좋은 말씀 잘 귀담아 들어서 정책에 반드시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훌륭한 자리 만들어주신 정세균 의장님께 감사 말씀 드리면서
축사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위원장님 잠시만요. 그 오늘 정말 약속하고 가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꼭 지켜달라는 의미로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지금 저희가 운명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청년들이 살기 어렵다. 이것이 우리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에게는 해법이 없습니다. 운명은 깨트리고 개척해 나가는 것이 운명이다. 대한민국은 여러분과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만들어 나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의장님께 궁금한 부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질문 몇 가지, 간단한 질문 몇 가지 뽑아왔는데요. 간단하게 의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즘 청년들이 학자금 또는 취업 준비로 인해서 많은 시간들을 아르바이트에 할애하고 있는데요. 의장님도 혹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지 OX 먼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도 알바 경험이 있다. 네, 5를 들어주셨는데요. 어떤 알바 경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입주 가정교사도 하고 또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방문해서 공부시켜주고 조금 용돈 받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면 그 입주가일을 그리고, 통해서 네. 그리고 여름 방학 때 인삼 제품을 네. 그 판매하는 일도 해봤어요. 네. 다니면서 제품 판매하는 것도 해봤어요. 그럼 이제 스스로 이제 학자금을 위해서 저는 이제 순전히 제가 해결했죠. 네. 그 등록금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장학금 받는 노력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이 숙식 먹고 자고 또 이제 책값 하고 하는 것들은 제가 벌어서 해결했죠.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노력만 하셨나요? 아니면 정말 받으셨나요? 진짜 받았어요. 또 다른 질문은 별명 많은 이제 별명 중에서도 세균맨이라는 별명이 대표적으로 이제 있는데 정말 세균맨이라는 별명을 좋아하시는지 궁금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떠세요? 나는 세균맨이라는 별명이 좋다.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치열한 걸 좋아해요. 치열한 걸. 그래서 뭐 세균맨이 악당으로 이제 원래는 되어 있는데 사실 저를 보고 악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균맨의 장점만 제가 취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세균맨을 좋아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왜 유력 정치인들에게는 이니셜을 따서 이렇게 뭐 하잖아요. 뭐 김진 대통령께는 이제 DJ,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께는 YS. 그래서 의장님도 SK라는 이제 애칭이 있는데 실제로 SK대로 통신사도 정말 SK를 쓰시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네, 나는 통신사를 SK를 쓰고 있다. 네. 아, 네. 핸드폰이 여러 대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아주 여러 대는 아니고요. 핸드폰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SK를 쓰고 다른 하나는 LG를 쓰고 있네요. 네, 의장님 되셨으니까 공평하게 KT도 한 대. KT는 네. 저희 집사람이 있습니다. 네, 네, 공평하십니다. 그러면 네, 짧은 간단한 이제 끝내고요. 오늘 9개 청년단체 대표들이 오셨어요. 우선 저부터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소사이어티 대표 맡고 있는 손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준다 연구소 이지영 소장님 오셨습니다. 문자팽이 유니온 임경지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복지국가 청년 네트워크 문유진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청년당당 대표 서지환 대표님 오셨습니다.
청년윤이온 김민수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청년클릭 고강섭 대표님 모셨습니다. 사전에 짜신 것 같아요. 네,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이정호 운영위원장님 모셨습니다. 해피이씨 연구소 이수영 소장님 모셨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의장님이 청년들에게 경청하는 의미로 자리를 마련하셨는데요. 청년단체별로 돌아가면서 의장님께 평소에 궁금했던 사항이나 또는 의견 개진, 건의사항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다중다용구소 이지영 소장님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마이크가 옆에 있지 않나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전 다중다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고 현재 12개월 된 아들을 기르고 있는 주부 이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 단체에서는 저만 이야기한 것보다 같이 온 회원분들 두세 분 더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짧게 제안 말씀드리고 예, 그리고 다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은 합리적인 복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복지 관련 논의는 기존 정치 행위자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왜곡되어 있습니다. 복지를 성장을 가로막는 방해꾼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무상 등 시혜적인 것으로만 보는 시각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정책도 복지를 이처럼 단순한 흑백 논리로 접근하는 구조 속에서 표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성남시 그리고 복지부 간의 충돌은 이러한 단면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합리적인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는 수구의 민주주의 활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회에 미래 한국의 모습을 계획하고 구상할 수 있는 제3의 합의체를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특히 기존 여러 이해관계들의 갈등의 핵심인 복지체제 개혁과 구상을 위한 제3의 합의 기구가 필요합니다. 현재 거대 정당 또는 지역구도 또 기존 정치 행위자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을 합의체 구성을 위한 장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저는 국회의장이 이처럼 중립적이고 합의적인 의사결정체를 구성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되고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시대의 변곡점에서 국회의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여서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3의 합의체 기구의 다양한 장점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를 이제라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여론을 형성하고 이것이 실제 개혁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둘째, 현재 노후화된 정치행위 의사 표현자들의 구성과 구도에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현재는 큰 목소리를 내는 시민단체나 또는 다른 단체들은 제가 보기에는 80년대에 약간 사회 문제의식에 갇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또 새로운 시대를 구성할 수 있는 의사 표현의 대표들을 그 합의 기구에 포함해서 같이 그 구도를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정치권 내 기득권과 이권 때문에 표류 중인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물꼬를 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제도 개혁 문제는 국회의원들 간의 이권 문제로 잘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3의 합의 기구를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 끝으로 제가 지금 12개월 된 아들을 키우면서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데 현재 한국 복지 문제의 그 단면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들면 현재 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 90% 정도 운영되고 있고 바우처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서비스 수혜자들의 만족도는 그다지 높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현재 한국 복지의 여러 가지 문제들, 공공부문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들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끝으로 저희 청년이 대학생도 있고 또 경력 단절 여성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다양한 계층이 있는데 그런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정책을 구상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마이크를 잠시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중다연구소 운영위원 김지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26살 4학년 대학생으로서 대학생으로서의 제안을 그 의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뭐 등록금이라거나 뭐 주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으셨겠지만 학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도 없고 또 어떻게 막 보도되더라도 어떤 진실을 알고 있는지 여러분들 많이 모르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몇몇 분들은 자기 고졸인데 대학 얘기를 해서 뭐 하느냐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이 이제 대통령 좋아하시는 뭐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그런 관점에서 되게 의장님께 한번 의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대학 같은 경우에는 몇몇 대학은 뭐 재단 전입금이 수천억 원에 육박하는데도 자기들은 적자다. 뭐 그래서 미래라이프 대학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또 몇몇 S모대 같은 경우에는 뭐 비리 총장이라거나 뭐 D모대 같은 경우에는 논문 표절을 한 총장이 지금 총장 자리에 앉아 있고 어떤 학생은 그것 때문에 50일 동안 단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학생들과 대화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논리에 맞게 산업 논리에 맞게 기초 학문들 뭐 철학이라거나 문사철이라고 하죠. 그런 철학 같은 학문들 그런 학과를 많이 통폐합하고 있는 게 지금 학내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그 각 학교를 보시면은 그 학교에 있는 학생만 청년들만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종합대학이면 거의 만 명 정도에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만 명 정도의 학생이 좀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그 학내 문제도 감시할 수 있는 기구를 뭐 학생들과 같이 뭐 협력해가지고 교문위 소속에서 교문위 소속 밑에서 뭐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기구를 좀 국회 측에서 국회 쪽에서 만들어서 그런 학생들이 고통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었으라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몇 분 이야기 더 듣고 네 의장님이 종합적으로 답변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석완이라고 합니다. 저는 좀 청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뉴스 기사를 보면 낀세대라는 뉴스가 본 적이 있습니다. 20대는 청년이라는 확실한 계층이 되고 40대는 중년으로 돌입하는 세대가 되기 때문에 30대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나 지원이 없기 때문에 30대를 청년도 아니고 중년도 아닌 낀세대라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 각 정당에서도 청년위원회의 나이 제한을 30대로까지 할지 40대 초반까지 할지에 대해서 많이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는 청년이라고 하면 뭐 나이로 규정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지만 그래도 어느 나이 선까지를 청년이라고 할 수 있는지 또 기타적인 의견으로는 30대에 대한 정부 정책은 따로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발언부터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민달팽이 유니온 임경지 위원장님도 네,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옆에 네 마이크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달팽이 유니온이라고 하는 단체의 임경지 아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의장님 말씀 듣고 제가 할 줄 알고 약간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혹시 민달팽이 유니온이라는 단체 의장님 알고 계세요? 아, 네. 저희가 가끔씩 환경단체나 생태단체가 아니냐는 이야기를 듣곤 하는데요. 민달팽이를 보호하는 단체는 아니고요. 달팽이는 이제 집이 있는데 민달팽이는 껍데기가 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집이 없는 청년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제 나온 인구주택 총조사의 결과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기사를 접하셨을 텐데요. 이제 1인 가구가 우리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최다 가구가 되었습니다. 22.7%라고 하는데요. 통계청장님께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경제가 성장하고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이제 기사의 코멘트를 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 문제를 자연스럽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상은 자연스러울지라도 정책은 이것의 부자연스러움을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인 가구에게 가장 큰 고민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안정적인 공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대표적으로 1인 가구에게는 관계라던가
그리고 경험이라던가 이런 걸 체득하기에는 다인 가구에 비해서 저는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대표적으로 이제 20살 이후에 처음으로 집을 구하는 1인 가구들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족이 많은 경우거나 혹은 주거와 관련한 경험이 많은 친구들은 사실 부동산에 가서 별로 쫄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임대인이나 중개사 분들은 경험이 없거나 나이가 어려서 청년들을 종종 무시하시는 경우도 있고 소위 말하는 눈뜨고 코베이게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상담한 사례인데요. 하루에 월세를 연체할 때마다 23%씩의 이제 이자를 물리는 이제 특약사항이 있었습니다. 아마 의장님께서는 입주 가정교사를 하셔서 그런 세입자의 고충을 많이 이제 겪어보시진 않았을 텐데요. 사실 좋은 집을 구하고 나면 조금 불리한 조항이 있더라도 조금 저렴하니까 곧바로 계약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랬을 때 가구도 좀 여러 명이 있고 실제로 돈도 좀 많으면 이걸 잘 대응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1인 가구들이 많고 또 대다수의 원룸촌은 불법 건축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이제 비주택 거주라고 하는데요. 이런 데에 있어서 따닥따닥 붙은 원룸에 사실 소리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이 저는 대다수의 1인 가구의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확충도 필요하겠고요. 임대시장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전 한국 사회에서 청년이 그 좁은 방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의장님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1인 가구가 고립된 채로 혹자는 넓은 사막에 스마트폰을 하나씩 끼고 있는 공동체와도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변의 이웃을 찾아 나서거나 손을 뻗치거나 이런 경험보다 혹여나 임대인이나 혹은 이웃이 나를 해치지는 않을까라는 공포와 걱정이 저는 청년 세대에게 드리워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 한국 사회에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신뢰라고 생각하고 그랬을 때 국회는 정책을 지킨다는 믿음이 저는 가장 큰 신뢰 회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많은 좋은 정책들이 총선에서도 나왔고 사실 지금 현 정부에서도 많은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지만 사실 체감되는 정책은 별로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실 1인 가구에게 또 어려운 점은 자산 형성이 쉽지 않다는 점인데요. 부모나 은행에게 돈을 빌리지 않으면 여유로운 보증금이 없어서 또다시 고시원이라던가 잠만 자는 방 이런 좋지 않은 환경에 계속해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는 하고자 했던 정책들 그리고 박근혜 정부도 약속했던 것들을 의장님께서도 꼭 촉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임대소득세 과세가 원래 2014년에 하기로 했다가 2년 유예가 되고 또다시 유예가 될 가능성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조세정이나 청년계층을 위해서 청년세 법안도 발의를 하셨는데요. 특정 계층을 위한 세금을 걷는 것만큼 또다시 특정 계층이 묻히는 세금은 또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대소득세를 약속한 것만큼 정부가 지킬 수 있도록 의장님도 꾸준히 관심을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목돈을 계속해서 많이 만들어야 되는 문제들. 전 이것이 굉장히 1인 가구가 독립을 하기에 어려움을 계속 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보증금이 그러한데요. 공공임대주택마저도 보증금을 적게는 500, 많게는 3천만 원까지 있어야지만 입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임대시장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단순히 대출 정책으로 이 문제를 풀기보다 우리 사회에서 한 청년이 독립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게 목돈이 든다거나 혹은 은행에 빚을 지지 않도록 정책을 잘 설계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즘은 한 방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차근차근 그리고 청년이 임대인이나 중개인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기성세대에 비해서 평등한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책의 틀도 그렇게 짜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임대시장에서도 청년이 평등한 세입자로서 대응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도 많은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두 단체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벌써부터 정치개혁의 화두, 청년의 기준, 청년의 주거, 청년의 삶 등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제시가 되었는데요. 중간 정리를 한번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얘기 들으시면서 말씀 들으시면서 빛의 속도로 메모를 하시더라고요. 네. 우선 다들 왜 그렇게 말을 잘해요? 저하고 자리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옛날에 이제 제가 젊을 때 미국에 가서 주재를 했어요. 취직을 해서 종합무역 상사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미국에 가서 주재를 했는데 그 미국 젊은이들이 발표 능력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이들 뿐이 아니고 하여튼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우리 이제 저 때는 제가 그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요 몇 분 발표하신 분들보다 제 발표력이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야, 정말 우리 신세대들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먼저 했어요. 그리고 그 내용도 아주 그 일목요연하고, 또 논리가 탁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가 있겠구나. 지구촌의 어느 나라와 경쟁을 해도 우리 신세대들이 결코 밀리지 않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그 이재영 소장이 그 제안한 국회에서 뭔가 좀 협의체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떠냐 하는 제안에 대해서 참 좋은 생각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교육문화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그런 논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 교육문화위원회에 제가 위원이었던 적이 있는데 무슨 뭐 역사 교과서 문제 가지고 계속 싸우느라고 대학 고등교육이나 이런 건 하나도 얘기도 못하고 그냥 세월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이 대학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교육 문화에 문제가 있는데 그냥 그거 가지고 계속 공방을 하느라고 다 세월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청년 문제에 대해서는 다들 자기 아들, 딸 혹은 손자, 손녀들이 있으니까 국회의원들이나 또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도 저는 그 무관심하거나 같이 좀 의논하자고 하는데 소극적일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무슨 그 진보냐 보수냐 이런 문제하고는 차원이 다른 특히 그 우리 한국인들처럼 자식 사랑이 뛰어난 남다른 민족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 이 청년 문제를 위해서 특히 이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저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2005년도에 그 당시는 이제 여당의 원내대표를 했는데 그때 그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네, 2005년도에 제가 중심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벌써 그때부터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우리들의 문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벌써 2005년도에 그 법을 만들었으니까 지금 보면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상황을 완화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더 계속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을 맞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무능했다 그런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나 또 청년 문제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 이제 그 어린이집 문제만 하더라도 2002년도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가 되었는데 그때 제가 정책실장이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대선 기획단의 정책실장이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낳기만 하라고 키워준다고. 네? 근데 뭐 이게 이제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민간 어린이집과 이 국공립 있는데 사실은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국공립에는 세금이 굉장히 훨씬 많이 들어가거든요. 훨씬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국공립을 선호할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 그건 당연한 거예요. 세금을 엄청 많이 쓰고 있으니까 민간에 비해서 아마 몇 배 쓸걸요 거기에. 예,
그러니까 사실은 세금을 어디에다 쓰든지 간에 제대로 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걸 세금을 똑같은 비용을 민간에다 썼더니 훨씬 더 퍼포먼스가 좋더라 그러면 사실은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부담이 적어지는 지니까 괜찮지만 그 정책을 만들고 이 제도를 설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제대로 쓰여지게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균형 있는 생각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하여튼 국회 차원에서 뭐 그런 기구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떠냐는 제안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잘 검토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특위는 이제 저출산 고령화 특위도 있고 다 있으니까 혹시 그 청년들도 함께 참여하면서 그 같이 논의도 하고 정책도 만들어가는 그런 무슨 자문기구를 만들어 본다든지 그걸 한번 이제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김지환 학생이 얘기한 그 압축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대학의 문제. 그 문제는 사실은 이제 고등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고등교육이. 그래서 이제 그 교육문화위원회가 정상화돼서 그 위원회에서 고등교육에 대해서 충분히 제대로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원도 좀 하고 또 각 정당의 교육문화위원회 간사들하고 좀 소통을 해서 그 위원회에서 제대로 좀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우선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서관 씨가 말씀하신 그 청년, 저는 사실은 청년 하면은 20대를 생각하거든요. 20대를. 왜냐하면 30대면 벌써 이제 그 사회에 참여를 하게 되는 나이잖아요. 20대면 학교도 졸업하고 군대도 갔다 오고 취업을 해야 될 나이거든요. 원래 정상적으로 보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원래 청년 그러면 당연히 20대였는데 이게 정당을 하면서 청년을 뭐 45세까지로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야 이건 그래도 너무 지나치다. 그 39세로 하자. 그러다가 아니 그래도 뭐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뭐 42세로 하자. 뭐 이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20대가 청년인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죠. 그리고 30대 이상은 이제 중년 는 좀 곤란하지만 하여튼 뭐 낀 세대도 좀 필요하고 40대부터는 40대 50대는 중년 또 그다음에 또 장년이 있잖아요. 청년, 중년, 장년, 노년 이렇게 보면 청년은 이제 좀 20대인 게 정상인데 현실적으로는 아마 30대까지 39세까지는 청년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나 그 연조를, 연배를 앞당기는 노력을 하는 게 좋겠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저 민달팽이 유니온에서 말씀하신 이제 주거 문제, 청년 주거 문제. 사실은 작년에 제가 저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에서 청년 문제 대책을 생각하면서 그 쉐어하우스라고 하는 안을 냈죠. 근데 저는 현실적인 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청년들에게 그 주거비가 과도한 것은 곤란하다. 그러나 이제 쉐어하우스를 하면 또 나름대로 방이 3개든 4개든 하면 이제 1인 가구라 하더라도 아니면 뭐 2인 가구 같으면 더 할 테죠. 그래서 몇 명의 그 작은 그룹이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재원을 어디서 할 거냐.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에서 특히 이제
이 부동산 경기가 문제가 되고 빈집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그걸 국민연금에서 집을 사서 잘 수리를 해서 좀 저렴하게 청년들에게 이렇게 쉐어하도록 하는 게 어떠냐는 아는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걸 좀 제대로 그 생각을 좀 더 발전시켜 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임대소득세가 아마 2018년까지인가로 유예가 됐을 거예요. 원래 예 그런데 이제 선거가 내년에 있잖아요. 사실 이게 선거가 문제거든. 정책을 꼬이게 만드는 가장 큰 문제가 선거예요. 그러나 또 저는 국민 유권자 입장에서는 또 선거를 잘 활용을 해서 유력한 정당들이 국민의 눈치를 제대로 보게 하는 것 그것도 저는 유권자의 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정당이 너무 눈치만 보느라고 정책을 뒤틀리게 디스토트하는 것은 나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이제 표를 쫓는 정책도 있지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추진할 수 있는 정당이 건강한 정당이고 그런 정당이 집권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제가 독촉이 좀 심할 것 같지만 한마디만 더 하겠는데요. 옛날에 우리가 의약분업이라는 걸 했어요. 의약분업을. 정말 심각한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어제가 복지의 날이었어요. 복지의 날. 그래서 제가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하는 법을 제가 만드는 사람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우리가 여당을 할 때 의약분업을 추진을 하는데 너무 반발이 심해가지고 뭐 우리가 정치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이제 그런 논란이 많이 있었죠. 이거 그만두자. 그만두자. 그래서 이제 제가 정책 담당자로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만두면 표에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겉으로 남고 속으로 미칠 수도 있다. 우리 국민들께서 당장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정책 가지고 찬반을 결정할 수도 있지만 더 많은 사이런트 머조리티는 저 사람들이 제대로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표만 쫓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실 국민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정당이 특히 그것도 집권당이 당장의 표 때문에 장기적으로 취해야 될 좋은 정책을 포기한다면 그 나라의 미래가 어디 있겠냐.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당장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래도 우리 이거 하자. 그렇게 제가 설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그렇게 했죠. 근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때 의약분업을 안 했으면 일본처럼 영원히 못한다. 일본은 지금 그걸 시작한 지가 10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일본은. 그래서 그렇게 결단을 하고 했는데도 2003년도에 우리가 집권을 했잖아요. 다시 정권 재창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정당이 작은 표 때문에 막 연연하는 것은 그건 바른 태도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음 질문부터는 제가 답변을 짧게 할게요. 다들 지금 비가 올까 봐 조마조마하시죠? 네, 저는 조마조마합니다. 제가 오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안 네, 그러면 네, 이어서 네, 청년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복지국가 청년네트워크 문유진 대표님. 네. 네, 안녕하세요. 복지국가 청년네트워크 대표 문유진입니다. 바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쁜 시간을 내주셨는데 좀 더 이런 자리가 풍성하고 효율적으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자리에 대해서 좀 몇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행사의 기획 취지를 들었을 때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대안을 마련하겠다라는 것으로 들었어요. 근데 사실 그동안 연구되었고 그리고 청년들이 이슈로 만들었던 그런 청년 문제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짧은 시간에 그런 의견들을 다시 듣는 것, 그리고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왔는데 몇몇 청년들의 이야기를 그 짧은 순간에 압축적으로 들었을 때 얼마나 효율적인가라는 것에 대한 좀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인터넷에 청년이라고 검색만 해도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그 기사들만 읽어보아도 지금 현재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고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또 국회에서 또 다른 당이나 그런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을 때 구체적인 세부적인 안과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모인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들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메일을 받았을 때 메일 본문에 쓰였던 표현이 청년들을 동원한다는 표현을 사용을 해주셨어요. 물론 가용 동원 인원수를 알려달라라는 메일을 받았는데요. 사실 이게 별것 아닐 수 있다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청년의 소리를 듣는다는 취지로 이 행사가 기획된 것으로 아는데 좀 기획하는 측면에서 청년들의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또한 이런 과정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과정들인데 정치에 참여하는 청년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느 정도 드러난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자리에 많은 청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고 이런 자리가 좀 더 개방적으로 충분히 열려 있어서 많은 청년들이 자기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자리가 사실 2012년 대선 이후에 굉장히 많이 마련이 되어 왔고 당 차원에서도 그렇고 개별 국회의원분들께서도 이런 자리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 이후에 청년들이 갖는 마음들이 어떤 공허감이나 내가 여기서 이야기를 했는데 받아들여졌나? 라는 의문이 들기보다는 좀 이런 자리가 지나간 이후에 내 삶이 바뀔 수도 있겠구나. 내가 참여를 해서 목소리를 냈는데 그것들이 정치권에 전달이 됐을 때 스펀지처럼 쏙쏙 빨아들여졌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문제를 이제 해결하겠다는 다짐 그리고 앞으로 해결해 주겠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청년들을 좀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동등한 권리를 가진 개개인의 국민이라는 측면에서 권리에 입각한 청년 정책을 만들어주셨으면 하고 또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할 때에도 그냥 우리가 뭘 해줄게라는 시혜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같은 국민으로서 이 청년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하고 우리나라 국가의 방향성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갈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도 그 이메일을 받고 좀 의문이 들어서 사실 이제 통화를 한번 했었거든요, 관계자분하고. 그래서 실무적인 실수고 이 사전에 준비하고 명찰 만들고 이런 것 때문에 미리 파악을 해야 되는데 단어 선택에 있어서 좀 실수를 한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연락이 닿으신 단체 대표분들께서는 아마 그 정책실에서 사과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 앞으로 더 조심해 주시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는 청년당당 서재환 대표님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마이크를 좀 전달 좀 해주시겠어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년당당이라는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는 서지원입니다. 네, 정말 많은 청년 정책들에 대해서는 건의사항이나 해서 말씀하실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 주실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좀 현실적으로 좀 얘기를 여쭤보고 싶은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청년 단체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렇게 특정 이제 정치인들의 총선 시즌에만 되면 이렇게 항상 많은 단체들이 1회, 2회에서 그치고 만다라는 비판들을 받았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총선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또 많은 청년 단체들이 또 사라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또 결정적인 요소가 저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 운영적인 부분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정말 뜨거운 열정 하나만 가지고 이제 열심히 각자의 삶을 이제 버려가면서까지 이제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게 총선이 끝나고 뭐 어떻게 후원이라든지 관심도 사라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 하나둘씩 떠나고 또 새로운 친구들이 들어오긴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뭐 소모품처럼 버려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특정 이제 대학과 더불어서 이제 고려대학교나 이제 뭐 중앙대학교 이렇게 특정 탁주 회사와 또 이제 마진을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라는 전제하에서 그 모든 이제 이윤을 장학금으로 투척을 하겠다라고 해서 앞에서 주점도 만들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 국회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안이나 이렇게 배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좀 보면은 정치 같은 경우에 있어서 좀 많은 청년 안에 있어서도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이 안에 앉아 계신 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다들 청년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다들 앉아 계시는 거고 저도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바깥에 훨씬 더 많은 청년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제 같은 경우도 다음이나 네이버의 포털 사이트 보니까 이제 어제 첫 단체 사진 20대 이제 국회의원님들 단체 사진을 찍었다라는 그것과 이제 어제가 HOT 20주년 이제 데뷔 20주년이다라고 해서 한 게 훨씬 더 후자 쪽이 관심이 더 많은 게 청년들의 현실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20년 된 HOT보다 20대 국회의원들이 관심이 없는 게 사실 현실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그 정치인들께서 좀 청년과 괴리가 되는 게 아닌 좀 뭔가 눈높이를 맞추려고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청년 유권자 연맹 말씀하셨다시피 청년들을 단지 뭐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객체가 아닌 좀 주체로 바라보실 수 있나 바라봐 주실 수 있나 안 되나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작년 뭐 더불어민주당 뭐 청년 비례 파동 같은 경우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경우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주체적인 파트너로서 바라볼 수 없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의장님의 좀 그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김민수 청년 유니온 위원장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네, 반갑습니다. 청년유니온 위원장 김민수라고 합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천둥 소리를 BGM 삼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사실 청년이 누구냐, 청년 문제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정의하고 우리 사회가 합의하는 문제부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정서적으로야 청년이 한국 사회의 미래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분들은 없겠지만은 정작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정책적인 방향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청년이 누구이고 청년이 무슨 문제를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기에서부터 합의가 어려운 경우를 저희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놓고 봤을 때는 청년은 이행하는 시기다라는 측면에서 아까 정세균 회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크게 공감합니다. 교육의 세계에서 일터의 세계로 아니면 보호를 받던 존재에서 경제적 자립의 주체로 혹은 가정의 어떤 품에 있다가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는 형태로 나아가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요즘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취업을 준비한다라는 등의 시기가 점점 길어지고 이 기간 동안에 혼자 내몰리거나 개인의 자력으로 버티는 시간들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부터 내몰리고 보호받지 못하는 시간들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9월 달이니까 하반기 공개 채용 마무리 시즌인데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컨설팅 이야기입니다. 면접이나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이야기하는데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고퀄리티의 컨설팅을 받게 되면 시간당 50만 원 정도의 액수를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질문하게 되는 것은 한 사람당 평균적으로 13개월 정도의 취업 준비 기간을 갖는 동안에
결국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보호를 받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 내몰리게 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행하고 있는 시간 동안에 청년들을 사회적으로 바라보고 그 시간을 존중하고 그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으로서 그것이 어떤 가족을 만났느냐가 아니라 국가와 제도의 혁신을 통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어떤 청년들을 위한 안전망, 구직 안전망 이런 논의도 왜 팔다리 멀쩡한 청년들에게 어떤 이제 수당성의 어떤 현금을 지원해야 되냐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넘어서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청년들의 위기를 바라보고 국가제도를 손질함으로써 전향적으로 도입할 정책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싶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야기 드려서 고맙습니다. 네, 의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복지국가 청년 네트워크의 윤 대표 말씀에 대해서 경청을 잘 했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그 간접 뭐 우리가 학습을 주로 독서나 이 책을 통해서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만 대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서로 감정이 전달이 되잖아요. 감정이. 그리고 그 직접 만나서 얘기하면 피부에 와 닿죠. 예. 그러니까 저는 만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 다음에 사실 뭐 이제 좋은 일들 또 필요한 일들을 다 그 채워줄 수 있으면 굉장히 좋죠.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제 스텝 바이 스텝 작은 것부터라도 뭔가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뭐 이제 하여튼 영어로 얘기하면 better than nothing.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우리가 안 하고 있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노력하고 대화하고 또 뭔가를 추구하다 보면 그래도 뭔가 하나씩 둘씩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를 하고 이렇게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제 그 아마 그 동원이라고 하는 표현 대신 그 참여라고 했으면 그런 좀 그 이 오해가 없었을 텐데 이제 매사 그 주의하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또 실수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또 너그러운 것도 하나의 미덕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해요. 그 다음에 우리 서지원 대표가 말씀을 하신 이제 그런 아까 제가 그 정당이 선거를 바라보는 태도, 선거에 임하는 태도가 어때야 되는가 하고도 일맥상통하는 이제 그런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이제 청년들이 저는 자기 목소리를 좀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자기 목소리를 내야. 그래야, 이 청년이 주체다라고 하는 것이 그 선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그룹들도 청년을 하나의 주체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모임도 만들고 또 그러면 그 어렵게 그걸 운영하면서도 거기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좋은 출발이 될 수 있다,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예산 문제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 돈이라는 게 이게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하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게 돈 때문에 이 바른 말을 하지 못하고 또 내이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좀 예산은 독립하는 게 더 낫다. 특히 이제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슨 이제 그 어떤 자치단체나 국회나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십시일반 좀 이렇게 도네이션을 해서
그리고 또 아주 그 돈을 적게 들이면서 그 단체를 운영하는 이제 그런 게 오히려 더 지혜롭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이제 김은수 대표가 이 청년유니언에서 얘기한 말씀은 굉장히 그 경청하게 하는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그 안전망을 만든다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이제 국가의 책임이죠. 국가가 청년이든 노년이든 또 취약계층이든 사회 안전망을 만드는 것은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김 대표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네, 점점 어둑어둑해지는 거 보니까 비가 올 것 같아서요. 빠르게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회 남으신 분들 짧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년클릭의 구광석 대표님. 네. 짧게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말하려고 했는데 마이크가 네. 되는군요. 네. 네, 좌클릭 우클릭 말고 청년클릭이라는 주제로 활동하고 있는 청년클릭 대표 고광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청년들의 문제를 보면 되게 다양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여기 오신 단체분들도 뭐 노동이라든지 주거라든지 뭐 복지라든지 되게 다양한 주제로 있는데요. 저희 단체는 정치라는 주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년 당원들이 같이 모여 있고요. 저희는 정당과 이념을 넘어서 이제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청년 정치인들을 같이 청년 정치를 같이 하기 위한 정치 결사체의 모임으로 있습니다. 저희의 이제 중점 사항은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청년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주민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정의당과 저희와 지금 단체와 청년 지점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선거법 개정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선거법 개정 운동을 하는 목적은 이제 지금 18세의 선거권에 대한 쟁취를 목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너무나 다 하고 계셔서 저희는 한 단계 더 넘어서 피선거권 또 하향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뭐 헌재에서 판결 났던 내용들을 보면은요, 그 뭐 25세 미만은 이제 정치에 피선거권 가질 수 없다라고 했던 논리가 정치적 미성숙에서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20대 초반 계신 분들도 계신데, 누구를 감히 어떻게 판단을 해서 정치적 미성숙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말씀, 저희가 좀 운영, 준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도 이제 피선거권에 대한 연령 낮추자라는 운동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년의 목소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청년 단체들이 다양한 주제들을 갖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주체가 지금 청년이 아니라 지금 기성 정치인들이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양당 구조에서 아무리 청년 얘기를 많이 듣지만, 아무리 지금은 3당, 4당이긴 하지만, 여러 개의 정당에서 청년들의 얘기는 듣지만 그거에 대한 피드백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책화도 명확하게 진행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는 바로 우리 청년들이 직접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반에 의해서 저희는 이제 그 피선거권도 이제 청년들이 해야 된다는 걸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의장님께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한번 의견을 듣고 싶은 것이, 과연 이제 20대 초반들의 정치 청년들이 정치 미성숙인가 라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법안도 함께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청년정책연구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20대들이 말하는 키워드가 생존이고, 30대들이 말하는 키워드가 불안입니다. 이 생존과 불안을 위해서 이제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의 문제를 직접 얘기할 수 있는 청년 정치인들의 유리천장을 이제 위장님께서 좀 네, 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정우 한국청년유권자협회 운영위원장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청년유권자협회에서 대표가 아니라 저는 인천지부에서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정우입니다. 네, 저는 일단은 이 자리에 총 올 때 제가 전달받은 것은 이제 의장님께서 청년세법을 새로 발의하신다고 하시면서 그거에 대한 의견을 말하는 자리인 줄 알고 이제 왔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은 저는 굉장히 좋은 의견인 것 같은데, 법 제도인 것 같은데, 사실 그 만약 청년세법을 통해서 마련되는 재원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에 사용이 된다면은 저는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들이 새롭게 함께 마련되어서 그 마련된 재원들이 실효성 있게 사용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희망이 없다면은 참 그것만큼 힘든 것도 없고 자살률도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청년들의 문제는 또 이 청소년들 현재 지금 자라나는 학생들의 그런 미래와도 관련이 있고 또 지금의 청년의 문제는 앞으로 또 30대 또 40대의 그 앞으로의 미래 사회에 대한민국에 대한 문제들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 문제가 지금의 그 청년 문제만을 놓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의 장기적인 그 시각을 가지고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나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저희 청년 유권자연맹은 이제 청년 정치인들을 양성하기 위한 또 인재 양성소를 지향하고 있는 단체로서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되게 어려운 현실 속에 있고 또 이번 지난 선거에서도 그런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의장님의 생각을 궁금합니다. 또 제 옆에 한 발언을 좀 한번 넘기겠습니다. 죄송한데 지금 우천 중이라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여기 단체 자격으로 초대받지 못했지만 매니페스토 청년, 그러니까 청년 정치 운동을 하는 매니페스토 청년 협동조합의 정다은 부대표입니다. 저희 단체는 일단 모의국가라는 프로그램을 국회 3년 동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너무 열심히 안 했나 봐요. 저희 단체는 초대해 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아까 청년 목소리를 열심히 내라고 하셨는데 최근에 저희가 청년 목소리를 열심히 냈습니다. 청년의 반청년의 뭐 부동산 가격을 올리거나 이런 사람들을 총선 때 알렸어요. 나쁜 후보라고 해서 알렸었는데 최근에 저희 이제 부대표랑 대표님과 저한테는 경찰 소환장이 날라왔고 지난주 일요일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의를 드리는데요. 국회에 오면 저희 청년들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느낌이 받을 수 있게 이제 보호 기구나 그리고 아까 청년에게 듣는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 조합인들은 일을 하고 오지 못한 청년들이 많습니다. 하게 되면 주말이나 청년들이 좀 한가한 시간에 자리를 잡아주시고요. 다음에는 이런 토론회를 할 때 원탁회의 토론 방식을 취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발언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발언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론 시스템이더라고요. 예, 그렇게 제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해피시 연구소 이수영 소장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해피시 연구소 부장 이수영입니다. 정말 줄을 잘 먹었던 것 같습니다. 저 연구소 이름을 당장 개명해야 될 것 같아요. 가나다스입니다 보니까 기억 해피시 연구소로 이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면서요.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의장님께 너무나 일단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약간 다른 성격의 모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청년 당원으로 이루어진 연구소고요. 저희 연구소가 위치한 곳이 노량진입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현 주소를 대변하는 곳이거든요. 2000원짜리 컵밥으로 끼니를 떼어가면서요. 하나의 꿈을 위해서 수많은 청년들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직접 발굴하고 아픔을 듣고 제안을 하고자 목소리를 내고자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목소리를 내라고 하는데 전혀 목소리는 잘 들어주시나 그걸 행동으로 실천해 주지 않고 계시다. 그래서 오늘 같은 이렇게 가장 높으신 국회의장님 모시고 이렇게 제안도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너무나 행복하고요. 근데 제가 마지막이니까 살짝만 이제 좀 의견 좀 전달 드리겠습니다. 올 제가 1월 달에 한양대학교 천막농성장을 방문을 했는데 등록금 문제로 학생들이 엉덩설한 날씨에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가서 문제를 보니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겠다라는 필요성을 일단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대부분의 대학들이 등록금 인하 정책을 수용하지도 않으면서 또 뭐 교내 장학금도 줄이고 재단의 법인 전입금도 확충하지 않는 등의 그런 많은 문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중에 가장 문제는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한양대 같은 경우는 총 11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학교 중 위원들이 6명이고요. 학부모와 학생들은 5인인 거죠. 아무 목소리를 내봐도 거쳐지지 않는 구조고요. 이제 사회자분께서 자꾸 협박을 하셔서 저를 오래 기다렸는데 그리고 다음 그러면 두 번째는 이거 좀 센데요. 사회초년생을 1년 동안
그 반값 세금 혹시 가능하신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현재도 흰세대지만 백수입니다. 1년 6개월째 지금 백수를 했고요. 지금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우리 사회 초년생들이 가장 힘든 시기가 정작 1년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80만 원 소득 그 사회 초년생 근로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요. 산재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한 13만 원 정도의 개인 부담금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에서 신규 채용되어 있는 사회초년생 청년들에게 1년만 13만 원의 50%를 반값을 정부에서 부담해 주시면 연간 한 8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정말로 우리 청년들이 사회에 정착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공공건설 임대주택 문제인데, 이제 올해 공공건설 임대주택 공급량이 한 6만 7천여 호 되는데요. 이 중에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과 취약노인계층에게 공급하는 행복주택이 만여 호 정도 됩니다. 2014년 12월에 더불어민주당하고 새누리당에서 그 합의를 한 내용이 사회적 약자 신혼부부 청년층 주거복지를,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10%를 합의를 하셨거든요. 이게 단순한 합의사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렇게 보장받을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좀 제도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데, 더 있는데 그만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귀를 가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 귀를 막고 계신 분이 계셔서 큰일 났네요. 하여튼 18세 인하는 사실은 늦었죠. 우리가 OECD 국가 중에 우리만 19세고 다 18세, 16세짜리도 있으니까 이건 뭐 기필코 쟁취해야 되고, 저는 피선거권 하향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어제 그저께 캐나다 의장이 방문하셨는데, 캐나다에 제가 최연소 의원이 연세가 어떻게 되냐 물어봤더니 18살이에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년세법을 제가 발의를 하고 있는데,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특별회계를 설치해가지고 법인세 중에 1%, 그것도 좀 제대로 돈벌이가 되는 법인의 경우에 그렇게 해서 한시적으로 한 10년 동안 이 문제가 청년들에게만 활용될 수 있도록 해서 조금이라도 청년에게 도움이 되면 어떻겠냐 하는 게 저의 제안인데, 하여튼 열심히 그 법을 한번 제가 추진해 볼 작정이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정다운 학생 경찰로부터 소환을 당했다고 하는데, 아마 별 문제 없겠죠. 잘 대처했으면 좋겠고요. 또 혹시 저하고 얘기하고 싶으면 한번 찾아오셔도 제가 같이 대화를 해드리겠어요. 그리고 우리 저 해피연구소, 해피씨연구소 이소장 여러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하여튼 이제 등록금 문제를 비롯해서 청년 문제들에 대해서 지난 수년 동안 각 정당이나 또 대선 후보들 또 당대표들이 많은 말씀들을 했는데, 하여튼 자신들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그런 노력을 통해서 뭔가 실천이 되는 것이 있어야, 그래야 정치를 신뢰하게 되고, 또 우리 젊은 세대들도 나도 함께 나서서 뭔가 세상을 바꾸는 데 나도 기여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자신들이 한 말, 또 정당이 발표한 정책,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노력을 할 테이지만,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촉구하고 요구하고 또 밀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래도 그렇게 끝낼 시간이 되어서 비가 와서 그나마 참 다행인데, 아마 이렇게 하늘에서 비가 내린 듯이 우리 젊은 신세대들에게도 좀 축복이 내리는 그런 2016년, 2017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명색 경제 전문가거든요. 근데 뭐 자연히 나라 경제가 좋아져서
청년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지금 너무 빚이 많고 또 세계 경제도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경제가 좋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 청년들을 위한 정책의 개발과 집행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경기가 좋아져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나와가지고 자연히 해결되면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그때만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기댈 수 없고 우리가 정책을 만들고 실천하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와의 만남이 무의미한 것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의 삶이 벼랑 끝까지 내몰려 있는데요. 청년들이 그 벼랑 끝에서 내몰려서 떨어지더라도 안전할 수 있는 그물망, 그리고 그 벼랑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안전한 다리를 만들어주는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오늘 타운홀 미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천에도 끝까지 자리 지켜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시간 내어주신 의장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